잘하시는 분들이 16강에서 만나가지고 좀 떨어져야 되는데 따로 돼 있어가지고 못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하시네요. 지금 엔트리를 보면 상대가 4센트님인데 그래서 마지막 자존심인가요? 라몬을 고르셨네요. 살짝 렉이 있어요. 출랑되면서 라몬 압박하면 좋은데 압박하기에 놔두질 않네요. 좋아요. 하지만 강력으로 붙지만 않으면 무서울 게 없고 붙는 캐릭터. 스텝 밟으면 스텝 밟다가 중간에 이게 딱 그 기술로 캔슬되는 그런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좀 아쉽네요. 점프 공격으로 했으면 되는데 조금 약간이라던가. 창공 좋네요. 방금 각캔 흘리기도 아닌데? 케이스가 없는데? 잡아야죠 이거는. 긴 리치를 이용해서 구석에 가둬놓고. 좋아요. 구르기 캐치까지. 빠오 근데 기가 없어요. 기가 없어서 세긴 한데 한 방이 없어서 좀. 무서워. 침착하게 막으면서. 저게 대공인데 저걸 뚫고 오네요. 되게 가까이 붙었을 때 발동이 빠르긴 한데 막 무적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저거 써도 안 통하죠. 장풍이기 때문에. 전신 무적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타격 잡기. 한 번 더 가나요? 그래도 딜캐가 안 돼. 14의 캐릭터 저거. 대공을 써야 되는데. 치토스. 반격기까지. 독하게. 좋네요 이거. 중단까지. 아직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체력이 적긴 한데. 구르면 안 되는데. 1대0. 침착해야죠. 신중하게 골라야 돼요. 점수에 맞게 고른 것 같고요. 쿨라를 잡는다면 할만 하거든요. 아무튼 탕포만 3번이 웬일이죠? 탕포만 왜 3번에 맞죠? 일단 대공 지르기. 반격기 저거 생각을 하고 경고를 써야 되는데. 이거 아프네요. 미안하? 좀 더 늦게 썼어야 되는데. 이거 가능성 있는데요? 쿨라가 상당히 무서웠는데 쿨라 죽으면 그 다음 캐릭터 할만해요. 아테나기 때문에. 공중잡기.
오, 칼, 칼 받기 간다. 아, 이거 그냥 죽겠네. 아, 네임리스가, 네임리스를 자, 이번 네임리스를 자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테나한테 말리고 있어요. 한 대만인 상황도 아니라서, 아, 이거 이때 좀 아프게 때려야죠. DD상까지 연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침착하게. 와, 아테나가. 하지만 자꾸 다음 디디산 타임인데 약간 아쉽네요. 아, 타쿠마가 3번이라서 아, 아, 이거 뭔가 해설하기 애매한 상황. 2대0으로 사센트님이 올라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풍을 엄청 잘 쓰시네.